자, 마지막은 수비 조금만 할게요. 수비. 로압스. 수비 준비 한번 해주세요. 네. 오케이. 연습을 하긴 했어. 분명히 하긴 잘했어. 근데 아직까지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고 밀려맞는 스윙을 조금 해요. 아. 라켓 뒤집혀. 네. 아, 그 느껴져요, 계속. 지금. 이게 보이거든요. 아, 네. 안 보이게 한번 해볼까? 네. 이것도 100% 다 써봐. 오른발 나오지 마. 굴러. 가이. 또. 또. 가이. 잘 굴러. 아, 공이 빨리 오면 어떻게 돼? 힘이 들어가지. 그것부터 조절을 해봐. 이건 고정되어야 돼?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 고정 안 되어 있어도 돼요. 공이 오는 방향 따라가야 되니까. 네. 힘 빼고 있어요. 가위, 또, 또. 발 움직여. 가위, 발, 발. 발 계속 굴러. 오른발 굴러. 가위, 가위, 또, 또. 다 밀려치니까 일로 오는 거야, 밀려치니까. 원래 다 일로 와야 정상이야.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치면. 네. 다시. 뭘 연습을 해, 연습을 하기. 빨리 와! 준비! 에이, 또, 또. 안 움직여. 아, 아, 움직여. 아! 아이씨. 이거 스매싱 센 코치님들 만나면 밀린다고. 그것조차 보고 빵 칠 수 있어야지. 내 공을 빨리 치잖아. 빨리 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 기다렸다 칠 거야. 준비. 어이, 앞쪽에서 쳐, 앞쪽. 어이, 아래 말고 앞에, 앞에. 어이, 또 앞으로 더 와. 어이, 또, 또. 다 잡혀, 너무 약. 우리 집 고양이가 쳐도 이것보다 잘 치겠다. 빨리 오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공을 쳐. 네. 치고 싶죠? 네. 그 심리를 좀 버려야 돼. 당연히 치고 싶지. 근데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공이 오면 잡고 싶고 치고 싶다니까. 그래서 힘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걸 빼봐. 그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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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다시. 100% 다 썼어요? 지금요? 아니, 못 쓴 것 같아요. 공이 있는 위치까지 손목을 100% 다 써야 돼요. 네. 앞에서 쳐, 앞에서. 걔는 어차피 앞으로 나와야 되는 애야. 뒤에서. 네. 앞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또. 다 써. 100% 다 써. 100% 써. 근데 깎여 맞잖아. 면 자체가 이렇게 위로 들어가잖아. 앞쪽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벌써. 이렇게 쳤던 습관들이 잘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했어봐. 그립의 문제인가, 그립이? 아니, 그립의 문제는 아니야. 손목을 내가 뒤에서. 네.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꾸 위로만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 쪼개 좀. 공이 맞아도 이게 앞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만 맞는 거야, 위로만. 공은 낮게 갈 수 있겠지, 깎여가지고. 이걸 제가 좀 누르려고 해야 돼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쵸,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100%를 다 써야 돼. 공 있는 위치까지. 0에서 100, 100이야. 응. 100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근데 깎여 맞잖아. 그래서 이걸 교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응. 0에서 100이 아니고 0에서 100 가져가라고. 네. 밑으로. 밑으로. 다시. 밑으로. 깎여 맞는 느낌 안 들어요? 네. 안 들어? 아니, 또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깎여 맞아요. 딱 쳐보세요. 아. 지금 스윙은 뭐냐면, 미치겠다. 제가 페인팅 할 때 하는 거예요. 페인팅. 네. 할 때. 네. 저 수비할 때. 네. 가끔씩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어디로 깎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요. 왼쪽으로 깎은. 네. 거거든요, 왼쪽으로. 라켓 면이 어떻게 돼요? 엎어지죠? 네. 지금 이 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를 없냐고.
난 쟤랑 싸워야 돼. 얘 멀리 보내야 돼.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멀리 보낼 생각을 해야지 면이 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왜 자꾸 돌아가냐고. 다시 스윙 해봐요. 일점 해봐. 100 다 썼어? 또 또 이거조차 깎여 지금. 그래요? 면이 네. 위가 아니고 네. 앞으로 들어와야지. 여기까지 쓰고 와야지. 아, 네. 또 100 다 썼어요? 약간 또 들린다. 또 천천히 하면. 아, 바로 빨리 하면. 다시 해봐. 다 써. 그것만 해봐. 그렇게만. 네. 네. 오케이. 다 써요? 네. 더 써. 더 써. 더 써. 100% 다. 다시. 깎였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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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 그걸 하다 마라. 괜찮아. 이 정도만 맞아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 일단 안 깎이잖아. 안 깎이니까 아, 임팩트가 맞지. 근데 이게 칠 때 그립을 꽉 잡는 게 맞아요? 쫙 잡아도 돼요. 아, 그래요? 응, 잡아도 돼. 근데 난 초심자분들 알려줄 때는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네. 상급자분들은 털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 잡으면 돌아가서 지금 근데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줘도 돼요. 지금은 네.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돌아가게만 만들어 봐요. 네. 다시 잡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하자. 지금 네. 잡잖아요. 0에서 50까지 잡네. 아, 네. 더... 여기서 똑같이 요 자리에서 치는데 여기서 잡는 거 플러스 100% 잡아보자. 네. 100% 넘겨보자. 손목을. 이렇게? 이게 아니라? 공이 왜 위로 갈까요? 아, 라켓 들으니까. 라켓 면도 있지만, 네. 라켓 면이 앞을 봐도, 공을 내가 위로 치면, 네. 위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위로 간 거지. 앞으로 치는 노력이 필요해, 앞으로. 위가 아니고 앞이 앞. 다시. 앞. 더 써. 다 써. 손목.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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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것 같아? 공이 천천히 오면 원래 더 쉽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더 어렵죠? 네. 그러니까 힘전달이 내가 공을 치기도 전에 미리 돼 있으니까 전환 위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아픈 거야. 마비가 된 것 같아. 원래 여기 안 아파. 나는 아래가 아파. 이 연습을 하면. 땡기면 얘네가 땡겨야지. 쥐고 있으니까 아프지. 두 줄만 더. 네. 제 왼쪽 귀 맞춰요. 왼쪽 귀. 오! 괜찮아, 맞춰. 또. 맞춰, 괜찮으니까. 맞춰! 왜 가만히 있는데 못 맞추는 거야? 응. 공이 지금 다 튀잖아. 다 이쪽으로 내가 어차피 안 맞게 있다고 한들 네. 왼쪽으로 넘어오는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안 넘어오잖아. 밀리는 거지. 밀리니까. 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밀린 것도 아닌데 밀리게 친다니까. 그것도 재능이야. 그게 어떻게 하는 겨? 알아드릴까요? 아니야. 아니. 여기 싫어. 다시. 혹시 다 힘 뺐는데 방금 지금? 머리 힘을 빼. 아, 다 빼볼까, 진짜, 그냥? 저한테, 푸시 때려보세요. 제가 만약에, 변두리쌤한테, 네. 열로만 쳐야 돼요. 네. 또 이쪽으로만 손목을 내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방향이, 너무 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저기면, 저기로만 손목을 내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역시. 어씨, 어씨,
아, 나도 운동 좀 해야겠다. 어우씨. 다시. 꺼이자. 어떻게든 저기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어떻게든 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맞는 면이, 임팩트를 맞는 면이 여기를 안 보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면을 안, 방향을 안 보면 보내기가 어려워. 일단 무조건 앞에서 치는 건 정답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방향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드라이브 수비보다는 커트로 연습하는 게 나을 거야. 아, 일단 세게 치면 또 망가지니까. 자꾸 돌아가니까. 네. 앞쪽으로 스윙을 내보내야 된다는 건 쌤도 인지를 하고 있죠. 네네, 있어요. 그럼 자꾸 돌아가니까 이것만 네. 좀 규정을 해보면 되고 네. 연습할 때는 드라이브 수비보다는 커트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수비 연습해요. 네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